저하된다거나 현대 경제가 무너지진 않습니다. 너무 과장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도 인프라를 구성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경제 효과를 우리는 평택시장 누리고 있는 겁니다. 평택에 와서 사업 활동을 하면서 여러분 평택에 있는 관련 사업 오늘 10주년 기념식의 컨셉도 있다라고 합니다. 10주년 기념식의 컨셉은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라고 하는데 여러분 평택시 제10회 사회적 경제 기념식 행사를 또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10년의 또 과거가 촌스러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 사진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말과 또 사업들 행동들을 집중해서 보면 오늘 현재 우리 모습으로 나타난 것 같아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정말 열심히 해준 직원들에게 감사 인사드립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정말 열심히 해준 직원들에게 감사 인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자, 10년 전에도 예뻤고 자, 오늘 10회를 맞이하는 오늘도 예쁘고 앞으로의 10년 후에도 예쁠 오늘의 행사를 위해서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정장석 평택시 시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강정구 평택시 의회 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정말 축사가 빠질 수가 없겠죠? 자, 먼저 평택의 사회적 경제 역사를 또 함께 써내려 가고 계시는 같이 연구하고 뭐 포럼도 같이 하시고 그 다음에 공동 판매 또 시민들께 알리는 작업 정말 많은 역사를 10년 동안 이루어오셨는데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보니까 사회적 기업을 대표하신 분들이 거의 다 오셨는데 우리 한번 서로 응원하는 박수를 한번 할까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사회적 경제를 우리가 가치를 중요하게 가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힘을 합자는 그런 뜻에서 만든 기념식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무궁화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회적 경제 주관 기념식 대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 주시는 사회적 경제 우리 기업인들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관련자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경제에 대한 공감대를 보다 넓게 형성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평택시 사회적 경제를 위해 애써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적 경제의 힘으로 평택시의 미래, 지속가능한 발전을 향해 함께 전진하겠습니다. 국회의원 홍기원 대돈. 끝으로 우리 지역 사회적 기업의 힘찬 도약과 더 큰 발전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024년 7월 4일 국회의원 이병진 대독. 네. 앞으로 국회에서도 사회격차를 줄이는 제도와 예산을 먼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택시병원 국회의원 김현적 대독. 이 자리를 빌려서 함께해 주신 우리 사회적 경제 발전을 위해 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에 감사드리며 경기도에서도 더욱더 열심히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평택 사회적 경제가 흥해야 됩니다. 그래야 경기도가 흥합니다. 부탁 말씀이기도 하고 약속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사회적 경제원이 작년에 물론 만들어졌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통해서 반드시 사회적 경제가 앞으로도 더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회적 경제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사회적 경제 유공자 시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회를 맞이해서 우리 이어서 우리 10회를 맞이해서 컨택스 사회적 경제